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 턱. 한 주간의 외교 안보 통일 국제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밤에 럭키문이 뜬다 그럽니다. 19년 만에 한 번씩 뜨는 럭키문인데요. 네. 이 럭키문을 보고 소원을 빌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진짜요? 예. 아, 정말요. 오늘 소원 부려야겠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엔 눈이 와야 되는데, 그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왠지 교수님 그 저기 그 빨간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예, 거 쓰고 예. 계실 것 같은 뭔가 그런 걸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 아침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남자 이혜영 교수. 감사합니다. 네. 아, 크리스마스인데 저희는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군요. 자, 아,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외부에서 일정이 있었어요. 그 한반도 평화 포럼하고 같이 공개 토크쇼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요새 연말이라서 너무 네. 회식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많아요. 네. 그 저기 많아요. 힘들어요. 대리운전 어디 이용하세요? 대리운전. 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즘 대리운전이 이게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대리운전 하면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착한 콜. 착한 콜. 네. 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고요. 예. 착한 콜 대리운전은 팟짱의 서포터제요. 예, 팟짱의 광고를 해주는 그 소중한 기업이고요. 예, 꽃 배달 서비스도 해요. 전국 어디나 3시간 안에 배달을 해드리니까요. 예, 꼭 이용하시기 네, 그쪽으로 바랍니다. 그쪽으로 바꿀게요. 네, 착한 콜. 예. 그리고요,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NGO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본인이 그 원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기부도 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어유, 예, 예. 예, 반드시 이용하세요. 장윤선 기자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장윤선 기자 엄청 잘 나가요. 제가요? 예. 네. 지난번에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한 행사 때는 네. 전직 장관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회를 보는가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는 무슨 뭐 야당 대표와 네. 서울시장과 네. 뭐 이런 사람들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또 사회를 보고 네. 야 장윤선 기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참 잘 나가면 좋겠는데요. 제 신세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 참 이게 그 헛똑똑이 이런 말 있잖아요. 헛빵. 네, 그 좀 잘 나가면 제 삶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네, 광고가 많이 들을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저기 그 교수님 과메기 참, 네. 참 좋은 과메기. 아, 뭐 그 저희 댓글에 너무 광고하는데 10분을 쓰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해서 제가 최대한 5분 안으로 끊으라고 했는데 참 좋은 과메기 잘 안 팔린대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걱정하세요. 그래서 많이 좀 그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목소리로 광고 한 말씀 해주시죠. 과메기요? 네. 네, 과메기 좋습니다. 저 옛날에 서울에서 과메기 먹으려면요. 네. 저기 충무로 아니 을지로입니까? 외환은행 그 옆에 작은 골목에 네.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건 네. 주문만 하면은 과메기가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수년 전하고 엄청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또 과메기가 얼마나 또 몸에 좋아요. 네. 네, 아주 아주 과메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교수님 홈쇼핑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곁엔 참 좋은 과메기가 있습니다. 네,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나 차가지 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올해 저희가 10대 사건을 좀 꼽아보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그 많은 이슈들이 좀 잠자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난 1년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우선 김창수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일 외교 국방 분야 한 해를 제가 쭉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SNS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변화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호흡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SNS 시대니까 길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인가 까마득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은 내일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정상회담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상회담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죠. 아니 저는 정상회담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네. 부시 대통령 잘 때니 알고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히 아베 총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서 재무장의 길로 갔었고요. 또 이게 약간의 좀 맞서는 구도인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승절 행사 때 남북의 정상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또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가 5월 8일 날 있었는데 이에 맞춰가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해가지고 또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맞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또 8월 달에 목함질의 사건이 나면서
우리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남북한의 포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남북한의 긴장으로 보내다가 뭐 며칠간 뭐 잠안 자고 양쪽 2+2 회담을 하면서 8월 25일 날 파리와 합의로 또 극적인 반전이 또 이루어졌던 그 8월달을 우리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적으로는 또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가 시리아 난민 문제였고 시리아 난민 문제와 함께 또 곧바로 파리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게 심각하게 이게 다시 또 뭐 교황이나 CNN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3차 대전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예측을 하기까지 됐었었고요. 우리 국방 문제를 돌이켜 본다면은 역시도 가장 큰 이슈는 이 F-35 도입 과정 속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해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본다면은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도 있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뭐 요란했었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었고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이 정부는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게 다루는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야 김창수 원장님께서 1년을 회고해 주셨는데요. 진짜 그 여러분 어떠십니까, 청자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 1년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역시 뭐 전문가다우신 해안과 식변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역시 우리 김창수 씨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오가는 깔때기 속에 싹 트는 우정. 교수님 제가 직접 선물해 드릴 순 없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덕담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과메기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양꼬치 집에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풍무양꼬치. 예? 우리 회식을 한번 해야 돼요. 자,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외교안보, 통일, 특히 이제 FTA 막 체결되고 그랬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또 남다르게 올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파리 테러, 이게 그 세계 사적인, 특히 그 중동의 역습이라 할까요? 네. 그러면서 일단 파리 테러가 가장 꼽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시리아 내전. 네. 사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동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파리 테러,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은 역시 그 일본이죠. 집단 자위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소위 말하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전변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 이 아베의 독주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아시아의 그 뭐랄까요 문제화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역시 한중 FTA도 또 뽑아야 되겠죠. 농민들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우리 미래 젊은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은 걱정스럽게 만든 한중 FTA. 요걸 저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주도한 네. AIIB에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참, 우리 외교 사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이 G2,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핵권 경쟁. 네. 핵권 경쟁의 하나였던 그 전환점, 변곡점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AIIB에 가입했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AIIB 그 자체가 하나의 그 G2로서 자리를 굳히는 그런 계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로는 그 참 우리가 혀를 끌끌 찼던 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네. 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네.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었고 문제는 그 대사 피습 사건 때문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그 뭐랄까요 보수 극우 집단 극우 보수 집단들의 그 참 뭐랄까요 참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그 민낯들, 부채춤,
아, 그 참. 아, 예, 그다음 그 발레 댄스들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그러니까요, 저도요. 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탈 식민지에서 일대 뭐 뭐라 불러야 될지 정말 포스트 모던하게 도착한 아마 이 부채춤은 참 우리나라 극우 보수의 하나의 참. 창피스럽고 동시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에피소드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건 사고로는 그 네팔 지진이 머리에 남아요. 네팔 지진, 네. 예. 지진.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그 폭스바겐. 네. 배기가스 조작 사건. 예. 예, 자동차 업종에서 볼 때 생산량이 가장 많은 폭스바겐 사가 그 디젤 엔진에서 요 센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배기가스 기준치를 낮추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일류 기업이 이런 짓도 하는구나 할 때, 야, 그러면 다른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오죽할까 하는 네. 이 초국적 기업들, 초국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동시에, 아, 환경 문제가 역시 중요하긴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윤 앞에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거, 뭐, 글쎄, 한 몇 개 됩니까? 네, 9개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다기보다도요, 좀 안타까웠다 할까요? 뭐, 그런 걸 본다면은, 이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나니까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언론들은 이 전부 테러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테러가 아니고 어떤 극단적인 어떤 돌출 행동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미국 측에서 오히려 사건을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좀 허들갑스럽게 대응을 해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 지금 정부라든가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네. 아마 뭐 이렇게 테러를 해놓고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허들갑스럽게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대응했고 사실상 이제 네포트 대사는 그 이후에 올해 미나협하고 다시 그 간담회를 다시 했어요. Go together.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이혜영 교수님께서 그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네. 주도하는 AIIB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AI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해양과 육상에 있어서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고 네. 이 실크로드를 만드는데 투자금을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로 되어지면서 유럽의 국가들이 저성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럽의 국가들이 출구를 못 찾고 있다가 이 AIB에 유럽이 전부 다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먼저 가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한국이 또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B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대외 전략과 그리고 일종의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맞서는 중국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면서 그것이 유럽 국가들에게도 먹혀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상징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게 G2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AIIB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AIIB 가입 문제가 논의가 됐던 올해 상반기 때 또 중요한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사드죠. 예, 그래서 그렇죠. 사드를
예,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사드는 대중국 견제용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을 핑계로 한 대중국 견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드 배치가 막 논쟁이 되니까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너무나 비참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올해 3, 4월 달쯤에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미국 외교부 관리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싸웠죠. 그렇죠.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가 강대국이 각축장이 됐던 겁니다. 미중이 G2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미중의 갈등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은 이렇게 한반도를 미중의 갈등의 무대로 제공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사드 문제와 AIP 문제가 바로 상징하는 것이 G2로 대변되는 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한국 외교의 특징은 우왕좌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뭐 구한말과 다르고 한국은 무슨 뭐 새우 그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뭐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항변하고 했습니다만은 윤병세 장관이 항변하면 할수록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길을 잃어서 헤매는 이런 모습들은 더욱더 부각됐고 그래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나서 한국이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또 지나치게 네. 그 자기 알리베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미국이 요구 남중국해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미국의 또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의 특징 이제 이현 교수님께서 AIIP 문제를 가지고 G2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미중의 대립과 갈등의 그런 무대로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올해 한 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딱 던지면 김창수 원장님이 받아가지고 쫙 설명을 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한반도가 어떤 그 미중 갈등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우리는 왜 밤낮 이렇게 그 새우 신세로 고래 등 싸움에 낀 새우 신세로 살아야 되나 경제는 중국의 외교 한 번은 미국의 눈치 보면서 우리 뜻대로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KFX 사업 같은 경우 핵심 기술 이전도 못 받으면서 한마디도 말도 비판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파리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선 그 시리아 공습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해가지고 최소 민간인 2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결국 이 시리아 문제가 상당히 끔찍한 민간인 학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글쎄, 저는 200명은 그냥 그 해본말일 거고 그보다 10배 정도 더 잡아야 된다. 민간인 피해를. 네. 지금 IS가 만일 약화 내지 약간 밀리는 그런 추세라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리스트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9명이 네.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그러면은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그 200명이라고 그런다면 만일 200명만 죽었다면은 그 뭐 한 10분의 1 테러리스트가 한 두 명 잡았다는 이야기죠. IS군을, IS 그쪽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 네. 그 이 통계에서 지금 믿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뭐 20명이구나. 한 20명, 결국 IS가 한 20명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수만 톤의 폭탄을 그야말로 비 오듯이 퍼붓고 그런 IS를 러시아 군이 고작 한 20명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통계는 전혀 아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리고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틀림없이 복수하려고 다시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어떤 문화 관습상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할 때 가족 중 딱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복수를 하는
그런 문화 관습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면은 민간인이 200명 아니 2000명이 죽었다 그런다면 테러의 이 씨앗이랄까요? 씨앗. 아, 이거는 훨씬 많이 번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시리아 내전하고 엮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미국인의 51% 과반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소 수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열풍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세계가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또 그 지난 9월이었던가요? 터키 보트룸 그 해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아이 있잖아요. 3살짜리 난민. 이 사진 때문에 그 세계인들이 다 이제 좀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버님이 좀 그 시리아, 세계가 시리아를 위해서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데 또 이제 다 닫는 거예요 전부 또 프랑스도 또 미국도 이렇게 문을 닫고 시리아 난민은 계속 발생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연말에 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길게 다룬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에서 근데 네. 이 결국은 3중 4중의 그 모순들이 중첩이 되면서 시리아 내전이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혹은 단서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해 병신년 새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예, 우리가 분석해서 예측했던 것처럼 이 3중 4중의 모순들 그 국내적인 시리아 국내적인 그다음에 시리아 둘러싼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그다음에 이란 예, 이런 나라들 사이의 모순들, 그다음에 가장 그 꼭대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그 슈퍼 파워들 위에서의 그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네. 뭐 현재로서는 계속 민간인 피해만 늘어나고 IS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초강대국들이 좀 더 깊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리아 난민들 천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 국내외적으로 이 난민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잘 풀린 듯 했죠. 받아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뭐 우리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여론이 일시 형성이 되고 네. 네. 바로 그 파리 테러로 인해서 이게 아주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오히려 완전히 꽁꽁 얼어버리는 그러면 이 천만에 달하는 시리아의 국내외 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답이 없는.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유엔의 중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시다시피 유엔은 사실상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있으나 마나한 우리 뭐 반기문 총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네. 반 총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냉담하거든요. 뱀장어 그런 뭐 별명도 있고 그다음에 뱀장어요? 예, 뱀장어 하도 네. 잘 빠져나가니까 그다음에 뭐 왕 관료 아주 관료적인 관료주의적인 왕 관료 예, 왕 관료 The Bureaucrat라고 그러죠. 그 The라고 하는 예 중간선을 붙여서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유엔이 역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의 지역 내 국제 기구들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고 그러면 도무지 이거 해결의 단서를 찾을 만한 거는 아직은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야 앞으로의 국제 분쟁이 시리아처럼 착종 교착되어 있는 네. 모습들이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수없이 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올 거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 페이스북에 러시아에서 쓴 뭐 카툰, 러시아에서 그냥 카툰으로 하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 중동, 뭐 시리아 이런 데를 놓고 온갖 세력들이 서로 물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래서 도대체 실타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중동의 지형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뭐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또 역사적인 그런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하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막의 라이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 아프리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이 시리아 파리 테러 난 이후에 이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중동에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가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은 이건 뭐 계속적으로 복수하는 게 그게 이제 문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막의 라이온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알제리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알제리를 쳐들어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어떤 무솔리니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리비아의 저항군의 지도자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꺾여도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이 또 너희들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아프리카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가 복잡한 거는 이거는 시리아 문제도 복잡하지만은 시리아 일국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대테러와 전쟁 차원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리아 문제가 생긴 것은 2011년도에 이른바 이제 아프리카의 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랍의 봄, 예, 아랍의 봄 때문에 튀니지에서 시작됐던 민주화운동이 촉발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반군들에 대해서 또 서방이 지원하면서부터 시리아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프리카의 봄, 아랍의 봄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리아 문제 때문에 잠깐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당시에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아랍의 봄의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다시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군사 정권은 다시 되돌아갔거든요. 이건 역시 해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 정권 제거했는데 리비아는 뭐 정말 반군이 수천 개의 반군이 지금 리비아에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아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중동 뭐 시리아 문제, 이라크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에서 다 비롯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강대국들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결국은 영국,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이런 강대국들의 이른바 이제 패권적 세력 확장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들이 어떤 약이 됐었고요. 약이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이 강대국들이 패권적 세력 확산을 위한 대팽창 정책을 펼쳤던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것은 어떤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들의 빈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강대국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패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외적 팽창 정책을 펼쳤던 것들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마샬 정책을 통해가지고 유럽에 대한 어떤 원조 정책을 대규모 원조 정책을 펼쳤던 것과 비슷하게 중동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마샬 정책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의 빈곤이라든가 차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은 한은 이거는 21세기에 인류가 안고 갈 가장 큰 비극적인 사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그 2차 대전 이후에 했던 마샬 플랜을 지금 제2의 마샬 플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3차 대전 혹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막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실제로 CNN이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3차 대전 이 가능성은 없겠죠? 없죠. 그 저강도 세계 대전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네. 왜냐하면 국가 러시아가 네. 대리전을 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매우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니까 미러 중 사이에 그 네. 힘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네. 이 전쟁은 중단되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관계를 중동에서 이 조정 내지 조율. 이게 조율이 잘 되면 좋은데, 미국이 그 자신의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팽창적인, 팽창주의적인 네.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사막의 라이언 재미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학교 수업에 오리엔탈리즘 수업을 해요. 뭐 계속 오래전부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네. 오리엔탈리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 아랍의 로렌스라는 영화 아닙니까? 아주 잘 만든 영화죠. 아주 정말 위대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를 꼽히는 네. 이게 이 아랍의 로렌스 아닙니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영국군 첩보원이죠. 첩보원. 첩보원이 어떻게 중동판에 뛰어들어가서 판을 네. 엉크트리는 그 다음에 이 중동의 그 주로는 이제 아랍 이쪽에 그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쪽하고 터키 사이에 이 뭐랄까요, 뭐 패권 다툼. 네. 여기에 이제 영국 군이, 영국의 외교가 이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 관철시켜 나가는 그게 사실은 뼈대인데 뭐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멋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피트 오트리안 배우도 아주 멋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 김창수 씨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내부의 이런 그 오리엔탈리즘 대표적으로 본다면 중동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오리엔탈리즘의 산물 아닙니까? 그게 왜 중동? 어이없는 명칭이거든요. 우리 시각에서 본다면 거기는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서아시아. 예, 서아시아고 우리는 동아시아고 뭐 그런 셈인데 그 해당 지역을 서아시아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중동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의 연장에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 지역을, 해당 지역을 대상화, 타자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화, 타자화시킨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유럽 내지 서구가 그 지역을 갖고 놀겠다 혹은 지배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인식을 연장해서 해당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네. 반면에 우리가 서아시아라면 그냥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서쪽이니까 서아시아 하는 그야말로 예, 밋밋한 지리적인 그냥 구분 정도 이상 의미도 안 가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적인 정체성, 아시아가 뭐냐? 저도 뭐 이렇게 수없이 자주 이야기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게 있냐라고 네. 하는 게 그러니까 보면 일본의 그 아시아 인식으로서 대동아 공영권까지 막 올라가요 이제 동양 개념까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스스로도 이게 오리엔탈리즘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99%가 뭐라고 하면 알라 신을 숭배하는 종교. 답하지 않습니까? 알라 신이 어디 있어요? 알라가 신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판을 네. 꾸란을 꼭 좀 읽어봐라. 웬만한 건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네. 이걸로도. 거기 보면은 예 모세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성모 마리아 다 나와요. 네. 단지 뒷부분이 모하메드이 주로 뒷부분이 거의 다 그쪽 네, 이야기. 그러니까. 예. 그래 본다면은 알라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19세기에 미국의 근본주의 미션 그러니까 선교사 때 선교 전략이거든요. 그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 더 생산이 안 되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내에서 근거 없는 이슬람오포비아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네. 알라신을 섬긴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신이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유일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뭐 굉장히 그 세력 간, 종교 간 또 역사적으로도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중동 문제 보는 관점 굉장히 어려운데 여하튼 저희가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강도 국제전 그러니까 저강도 세계대전 이런 것은 있겠지만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없고 또 중동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국제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김창수 원장님께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또 일본의 안보 법제 반대 시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베가 동아시아 패권을 좀 쥐려고 하면 한반도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좀 회고하고 내년을 전망할 때 이 동아시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김창수 원장님 벌써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고 네. 우리는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의 이 광복과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이 종전이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국제 질서에 의해서 한국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분단이 되는 그런 70년 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힘이 한반도에 너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였죠.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건 우리 역사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 70주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광복 70주년인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랬을 때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통해가지고 이 국제적인 힘을 자신의 국제적인 어떤 상황 변화를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장 잘 이용했다고 할까요? 써먹었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베인 거죠. 그리고 가장 잘 못한 게 역시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이고요. 홍범죄 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일본이 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뭐 미국과의 관련된 미일 가이드라인도 다 정비를 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 법제 11개 안보 법제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정비된 안보 법제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네. 그런 이제 해로 2016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자위대가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후방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뭐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럼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이 일본에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때는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일본 너희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스스로 네. 자위대가 북한으로 간다 이런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자위대의 어떤 팽창주의적이고 어떤 전쟁을 어떤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한국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국제법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 국방장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북한의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에 진출하고 있는 길을 한국이 지금 간접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민구 장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자위대 같은 경우에 자꾸 한국의 승인과 네. 한국의 뭐 요청과 승인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데 이런 발언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자위대가 한국에 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전쟁 때도 일본에서 일본의 어떤 그 당시 이제 자위대가 창설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본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경찰 병력들이 후방 지원하는데 참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60년대부터 한반도 유사시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 훈련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2년, 63년 이럴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들을 정비를 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그랬을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승인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뭐 말로서만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함으로써 결국은 자위대는 자동방으로 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다는 것들을 잘하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연말에 강조를 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된다 그랬을 때 일본의 재무장에 의해서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이 한반도에 위협을 주는 행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6년도는 이렇게 전쟁 가능하게 된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친 일본이 미국과 협력 속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핑계로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점점 더 야금야금 넓혀나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울한 관측입니다. 야금야금 아베가 한반도로 기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본, 특히 아베의 이런 정치 노선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한 갈등, 남북한 위기죠. 그걸 이제 은폐하는 이런 명칭,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거야말로 남북한 위기 분단이죠. 끝점에 분단이 있는 거니까. 그 남북한 위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일본 우파 아베 정권의 자양분입니다. 요 남북한 위기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그것이 또 일본 외교의 중요한 동아시아 대 한반도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 요인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일 삼각, 삼각 체제, 군사안보적인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또 동아시아 그중에서 또 한반도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한국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그 우파들이 이거 패권을 추구하는 이쪽 세력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남북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한 끊임없이 미국과 일본의 그 우파들은 요거를 활용하고 통일은커녕 요 분단을 적정 수준에서 계속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뭐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혹은 국지적인 충돌 이 가능성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수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일본 우파들은 조금씩 키가 자라는 거죠. 핑계거리가 커지고 또 일본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과 야망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아무튼 남북한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우파들의 키가 커간다 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이 동아시아의 그 군사 안보 협력 체제 한미일 간에 이걸 구축하고 싶은데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입니까? 한일 관계. 요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거 수십 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일 간의 갈등이나 외교 사이에 그 이 냉각기가 오면은 반드시 뒤에서 미국이 개입해요. 혹은 독도 문제. 이 반드시 미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100% 확실해요. 그래서 한일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이 뒤에서 사실은 중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이런 속에 당연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죠.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전방 파견 나와요. 전방에 일본이에요. 이건 뭐 의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한일간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묘하게 일본 편을 드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는 이제 영내 그 헤게모니를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미국 인식 간단해요. 우리가 중동에 신경 쓰는 동안에 이란에 신경 쓰는 동안에 알고 보니 동아시아를 중국이 먹고 있더라. 이게 요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안보 커뮤니티 사이에 기본 깔려 있는 거 야 이거 뭐냐? 이제 우리 거 다시 찾자. 롤백.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리밸런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냥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이 이른바 아시아 회기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리밸런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 우리 외교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밸런스를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냐? 마음대로 정하냐? 규칙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많이 먹었다 해서 균형을 새로 맞추자. 그런 큰 어떤 전략적 스킴, 그 플랜 속, 예를 들어, 작게는 강정도 그게 배치되는 거고, 각종의 무기 구입 플랜들,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최근에 군 정보 교류, 군사적인까지 미국이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본다면은, 이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적인 정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그 어제
그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대통령께서 누에가 납이 된다 해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커다란 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에가 나비가 되냐 나방이 되냐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또 대통령께서 또 유쾌한 화두 하나를 연말에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그분이 뭐 재밌는 개그를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티즌들 아주 저는 즐겁게.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아, 참.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이 누에가 나방이 될지 나비가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누에 꼬치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유럽에서 뭐 유럽 안보 협력 기구처럼 그와 유사한 동아시아 안보 협력 기구 공동 안보로 가야 되는데 네. 이 한마 한미일 삼각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전략 조금도 변하지 않은 수십 년 내에 네. 가서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요 누에 꼬치를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민주정부 10년간 그나마 그래도 6자회담 틀을 통해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잘 됐고 또 그나마 한국 정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본 우파의 키만 키워주면서 오히려 북한 또 한반도에 진출 기회만 키워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쭉 그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창수 원장님이 뭔가 좀 다음 바톤을 받아서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표정이 예. 역력하세요. 와 진짜 눈치 빠르시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이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 어떤 반드시 미국의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동아시아의 이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또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한일이 너무 멀어지는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꼭 이것을 조정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습니다. 2015년 우리 또 이제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2월 28일 날 미국의 윈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네. 국무차관이 이제 1월 2월 달에 아시아를 순방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네. 과거사를 가지고 값싼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게 반일 여론이 많이 높아지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신호를 딱 던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윈디 셔먼의 그런 신호 이후에 한일 관계는 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정책이라는 게 일본의 아베 우경화 재무장의 꽃길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2일 날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 행사 때 갑자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윈디 셔먼이 한일 관계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조짐을 채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종하는 작용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원칙적 뭐 강경한 대일 외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아베의 꽃길을 깔아주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으로 나타났고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한일관계는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조정하는 거고 네. 남북관계는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은 또 미국이 조정합니다. 멀어지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드려보면요.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6일째 당시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화답을 했거든요. 맞아. 그리고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북정상회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분위기가 잠시 쫙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연도 기자회견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리는 시점에서 네. 또 역시 미국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부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요. 안진걸 처장에 따르면 오바마. 오바하지 마라. 오바하지 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 이렇게 뭔가 정상회담을 나갈 듯한 분위기가 생기니까 1월 22일 날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망한다 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황적인 미국 대통령이 북한 망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는데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망할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진짜 뭐 밸런스를 잡아왔네요. 미국이 그렇대요. 그러네요. 네. 한일 관계는 미국이 멀어지려고 하면 가까워지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남북 관계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미국이 멀게 만들어 놓고 아주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균형을 맞추려고 미국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징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한 60분간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있었던 외교, 통일, 안보, 국제뉴스 이슈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음 주에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끝으로 선생님 그 청취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송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빨리 누에 꽃에서 나오셔서 나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이제 송년 모임 같은 것들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50대들이 대기업에 있는 50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그 해고의 압력, 그러니까 정리해고, 뭐 정리해고라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 명예퇴직, 그런 압력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이제 대학교 졸업한 자식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있고 이런 이제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며칠 전에 신문 보면 또 우리 가계부채 뭐 가구당 6천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2016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때 몇 번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우리가 진출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희망찬 2016년을 좀 열어주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아, 정말 그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12월 31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하니까 별로 안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대기업 의존 일변도의 경제 가지고서는 이 청년 일자리 해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청년들이 너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못하고 뭐 이런 3포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런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국가 정책, 이런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기대를 좀 예. 드리고 싶네요. 예. 언론 문제 좀 여쭐게요. 참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똑같이 재벌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큰 언론,
조중동 네. 종편 네. 뭐 이런 게 요새는 뭐 텔레비전 틀면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니까 저기 뭐 시골 장터 민심까지도 전부 종편의 네. 어떤 관점 노선 뭐 이런 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국민의 눈과 귀를 제대로 뜨게 하지 못하는 언론의 문제점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참 그게 제일 저는 지금 우리를 제일 암담하게 하는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언론이라는 게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츰 이제 언론이라는 말로 그냥 단순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회 홍보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회 홍보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 구석구석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언론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사회 각 구성원들의 그 원활한 그 소통보다는 어느 그 기득권 계층의 그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그 여론을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 그 너무 답답한 그런 그 부분이고 그걸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언론사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 언론의 본연의 그 사명이라고 할까 그 존재 의의를 좀 새로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해서 네.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 막 이런 것들도 했었고 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됐는데 이제 과거의 민주당은 종편에 출연 안 하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예, 네. 없어진 상황이고 네. 전부 장악이 된 이런 네. 상황 현실인데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책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네요. 네. 올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인데요. 정치평론가들은 벌써부터 새누리당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180석, 200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새누리당은 올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개헌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일본식 자민당 체제, 보수 정권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운다. 그것을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천정배 의원도 신당을 호남신당을 만들고 있고 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굉장히 많은 그 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여 다당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야권의 지지자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참 저도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네. 아, 뭐 선택이야 각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아, 정말 그 선거에 임박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야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좀 간격을 서로 좁혀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그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니까 좀 국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뭐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하여튼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서로가 그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좀 좁혀가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뭐 지금 당 여러 그 당의 그 이념이라고 할까 뭐 이런 정책의 차이점이 과연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자꾸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의 그 개인적인 아니면 계파의 그 이해관계 또 그 앞날의 그 어떤 정치 활동의 전망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사사로운 그런 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나라 전체 그 가는 길에 도움이 못 된다면 그 정치를 하는 의미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자기 자신과 계파를 좀 초월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정치하고 있는 분들은 강우일 주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계파를 초월한 협력적 경쟁관계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 애청자들께서 정말 차분하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원숭이띠인데요. 원숭이띠에는 영민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똘똘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해다. 아주 희망적인.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팟짱 애청자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 메시지 한 해는 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2015년은 제가 보기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조적인 또 냉소적인 그런 그 이렇게 시각을 그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 그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그 스스로 그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헬 조선이니 네. 뭐 이렇게 탈 조선이니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말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게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제 좀 새해는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3보 나갔다가 2보 뒤로 빠꾸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3보 나가고 그럽니다. 완전히 뒤로 그 물러서지는 않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그 우리 서로가 정치인들한테 뭐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젊은이들은 특히 젊은이들대로 서로를 이렇게 그 어떤 경쟁 상대로 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연민과 또 이렇게 함께하는 연대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새해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종종 주교님 말씀 듣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